지난 강의 시간에, 요 전전 강의 시간에, 우리가 심각한 의문을 하나 두고 지나갔습니다. 그 심각한 의문, 혹시 기억나세요? 응?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박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반박한 그 천사장, 루스벨과, 그러니까 사단이죠.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단과 악령을 이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거처를 마련해 줬다고요? 예, 여기 있다. 그래서 그곳은 어둠이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물로 싸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수면 위로 음이암 달기 그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가 빛이 있어라 하고, 이 죽음밖에 없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 사망밖에 없는 이 공간에, 이 지구가 앞으로 생겨날 공간에 생명을 주셔서 그 사단과 악령들을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그 안에 그 어둠 속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표현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단하고 악령들 싹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럴수록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해서 그 사단과 악령들이 끝내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사단과 악령만이 있을 곳이라면 이 땅을, 지구를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지구를 창조했다는 말은 인간을 창조해야 되었기 때문에 지구를 창조한 겁니다. 인간은 땅 없이는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단과 악령들을 보내놓은 이곳에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지구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드디어 우리 인간의 첫 시조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사단과 악령이 와 있는 곳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우리는 뭐, 거의 십중팔구 어디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3분의 1도 사단에게 넘어갔거든. 우리 인간은 뭐 그냥 식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사단이 하나님을 반박하며 주장하던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생각을 우리 인간도 하게 될 거다. 그런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실까요? 자, 지금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골치가 딱 아파요. 왜? 세상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주가 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어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열되어 있을 때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생각이 달라서 각각 따로 살자, 이혼하자 이렇게 되면 참 불행한 것처럼 자 하나님과 천사장은 분리가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 말대로 안 따라오는 놈은 다 죽이겠다는 것은 그건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단과 악령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야. 조건적 사랑은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 생명의 빛을 안 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주던 생명의 빛을 어떻게 싹 거두어버리며 그 사단과 악령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령들도 그 사단도 자기의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악령들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받겠다면 주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고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면 상대방의 자유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는데 줬어요? 하나님은 그 사단과 악령들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싫다고 그랬지 생명은 싫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살아있고는 싶어요. 다시 말하면 죽기는 싫어요. 그러면 사단과 이 악령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이라 그 생명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사단과 악령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이고 그 생명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사랑이고 이 사랑이 곧 무엇이다? 곧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예. 네. 그런데, 사단과 악령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는 원하지만, 생명은 원하지만, 이거는 원하지 않아요. 예. 네. 왜 사단과 악령들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 것, 이 진리. 이것을 몽땅해서 이것이 유일무이한 이 전 우주의 진리야. 이 진리로부터 모든 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곧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곧 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이제 그 진리. 자, 왜 그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고 이 온 우주에 많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에만 인간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참, 언제 시대 같아요? 갈릴레오 시대 같아. 갈릴레오 시대 때는, 기독교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양도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게 아닌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러니까, 교단 본부가 큰일 났습니다. 왜? 뭐가 흔들려요? 교권이 흔들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진리보다는 항상 뭐가 더 중요해져? 교권입니다. 교권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단이었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단 그 자체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무엇을? 즉,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이 진리예요? 자, 여기 진리는 예수님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요것이 진리야, 진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탁 깨달으면, 아, 모든 답이 나오기 시작해. 요즘은 전체 물리학자들이 온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오랫동안 이 온 우주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춘 행성은 이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이 지구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인간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 천체 망원경이 이제 더 발전하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이래서 우주가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천체 물리학자들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은, 이 우주에 지구와 같은 곳이 여러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면서, 지금까지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던 지구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이 요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 그래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났어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곳을 슈퍼 지구라고 불렀습니다. 슈퍼 어스. 그래서 여러분 구글 찾아서 들어가면, 슈퍼 어스 찾아서 들어가면 다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은 성경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하늘 거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온 우주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에 봐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 드디어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 배우면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이 사탄과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은 이 많은 슈퍼 지구들이 있지만, 거기에 인간이 살고 있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악령을 보내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사단과 악령을 아무도 뭐예요? 없는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이곳에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 암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암이 생길 때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얘들은 필시 암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 만들어서 입력시켜 놨다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지구상에 인간 하나도 없죠. 다 죽었지 벌써. 왜? 암 생기는 쪽쪽 그 암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걸, 그 T세포, 면역학을 공부하면서, 그 참 이상하다. 응?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이 면역세포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 그 면역세포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은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할 때,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애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뭘? 알았다는 거죠. 왜 알았어요? 사단이 이 인간들에게,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조건적 사고방식을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요. 욕심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병이 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인간을 이 사단과 악령이 있는 곳에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여기다 창조해 놓으면 병, 암 걸릴 것, 병 걸릴 것 다 알았는데 그럼 왜 창조했냐? 이게 이제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일까요? 이런 걸 한번 깊이, 이래, 이거를 알아야만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어떤 의미냐? 내가 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목적이냐, 이거야. 우리는 몰라요. 자, 어떤 목수가 큰 나무를 하나 잘랐어.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목수가 몽둥이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목수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상자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몽둥이 이제 몽둥이를 목수가 만들었어. 이 몽둥이는 자기가 몽둥이인 줄 알아 몰라? 몰라. 나를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나는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건가? 몽둥이가 자기들이 몽둥이인 줄도 모르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걸 어디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에이! 그 답을 추구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죽을 때까지 뭐를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몽둥이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 몽둥이에게 가르쳐 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목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왜 세상에 이런 인간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거를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그걸 믿기 싫으면 영영 나는 모르고 죽게 돼 있어. 그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 보면, 진짜 몽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살면 사는 짓이 전부 무슨 짓밖에 몰라요? 몽둥이 짓밖에 못해. 그래서 맨날 사람을 때리고 말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발로 때리고. 그래서 사람을 상처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나를 이 지구상에 만드셨는데, 그 용도를 내가 누구의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죠? 사단의 목적으로 사용.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사단과 악령이 있는 곳에 우리를 창조해서 어쩌자는 거냐죠. 자, 어쩌자는 거냐. 그거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은 왜 이곳에 우리를 창조했겠냐? 그것도 질문 하나고.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해야 될 질문은, 왜 사단을 아직도, 사단과 악령들을 아직도 이곳에 살려두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질문.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도 알 수 있게 돼. 그렇죠? 자, 우선 먼저 질문부터 해결합시다. 왜 하나님은 사단과 악령을 이곳에 따로 보내놓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사단과 악령들이 다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게 진리구나, 그게 생명이구나라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 자식들 내 말을 안 들어 죽여버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 분열된 우주를 뭐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그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자,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악령과 사단과 우리 인간입니다. 누구 편이 돼버린 인간이요? 사단 편.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 인간들까지도,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 이게 통일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우주의 통일입니다. 우주의 통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단과 악령들이나 사단편이 돼버린 인간들이 아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지금 사단편이 된 우리 인간이나 악령들이나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이 뉴스타트 와서나 배웠지? 그렇죠. 몰라요. 사단도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 여러분은 이제 생명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상당히 확실하게 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동안 뉴스타트를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그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달라. 그런데 사단과 악령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 이제는 알지도 모릅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거 합리적이 않습니다. 계속 어떤 놈이 죄를 짓고, 그래도 계속 사랑한다는 거,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조건적으로는 말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도 사단에게 합류했다는 거죠.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구나. 이 진리를 몰랐대. 왜요?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냥 살아있으니까. 자기들이, 천사들이나 우주거민들이 살아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가 없었어. 어떻게 해야만, 왜 기회가 없었을까요? 죽음이란 게 없었으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으면, 아, 생명.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드디어, 아, 생명이 없구나.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뭐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거를 알아야만 생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단과 악령들도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살아있구나.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된다.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단과 악령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모아놓고 그거를 그 진리를 이 진리 무조건적인 사랑이 곧 생명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 이를 사단과 악령과 사단에 빠져 있는 죄인들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인간을 창조해야만 이 사단 광령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될까요? 인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을 받으면 이 몸을 가진 인간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단과 악령들도 다 쟤는 살았구나. 생명이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죽어버리면 아하, 생명이 없어졌구나. 어, 죽는구나. 뭐가 없어지면 죽는구나. 생명이 없어지면 죽는구나. 그러면 생명이란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즉, 한 인간이, 이 지구상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거부하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려요? 유전자 꺼지면서 병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되살아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인간도 깨닫게 되고 누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단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단을 따라갔던 인간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사단까지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 되자고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애를 먹고 우리 인간도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속이 시원한데.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 온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실험, 뭐요? 실험 도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실험 도구가 된 우리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하나님의 입장은 어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무지무지, 어떡할까? 무지무지, 미안하죠. 그런데 이 우주는 통일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 왜 이거를 안 하면 이 우주는 영영 뭐예요? 분열될 것이고, 이건 큰 문제야.
우주의 존속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하셔야만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이 억울하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무지무지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미안하신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인간에게 뭔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보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보장을 해야 돼? 이 일을 실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보장해 놔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특공대를 파견한다. 이 특공대를 파견할 때 반드시 그 작전을 하는 본부는, 작전 본부는 뭐부터 수립해 놔야 돼요? 뭐부터 수립해놔야 돼요? 그 특공대를 참여해서 싸우다가 살아 돌아오든 죽든 그 특공대 전체에다가 뭘 보장해야 돼? 보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공대가 죽으면 도로 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공대야. 하나님의 특공대가 우리를 이 지구상에 투입하기 전에 이미 무슨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얘들이 만약 이러다가 여기서 뭐요? 죽으면 다시 살리도록 보장을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것을 구원이라 그런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안해서 안 하면 안 될 일이야. 우리,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착해지면 구원.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드시 주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너무하잖아. 너무 우리는 너무 억울해 안 해. 네. 나중에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도록 보장을 해. 나도 억울한 판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온 천사들과 그 우주 거민들도 다 우리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참, 너희들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박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너무너무나 미안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 그게 십자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고생하는
보람이 있어서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 보람도 없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러고서 허둥지둥 살던 삶을, 그렇죠? 이제는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특공대야.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 여러분, 특공대의 일원으로서 힘들더라도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 그 면류관, 그 영생을 향하여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